허경영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5년 이내에 세계 1위 10만 불 만들 수 있습니다. 부자 나라 만들어줍니다. 직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. 물론 국민배당금이 나오니까 직장 안 가도 돼. 그러나 중산층은 더 부지런해. 상류층들은 더 부지런해. 알겠죠? 뭐 월 150만 원쯤은 일 안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알겠죠? 그냥 맨날 2,300만 월급쟁이들이 월급 받으면 90%가 적자야. 그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나. 일을 하다가도 아 이거 월급 받아가 봐야 또 내일이면 마이너스인데 이런 사람 많죠? 저금이 안 돼. 저금이 맞습니까?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살자. 허경영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자. 부산 시민들 각성하라. 여야 후보가 웬 말이냐.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갔죠. 그 바람에 허경영한테로 표가 10%가 더 왔어. 맞죠? 허경영은 가만히 있어도 막 표가 오죠? 일주일 남았죠? 하루하루 갈수록 표가 몰려와. 하루하루. 그래서 우리는 허경영이 좋아하는 거는 처음에 욕터비기로 얻어먹고 나중에는 반전을 원하는 거야. 반전! 맞죠? 그러니까 다음 선거 개표하는 날 보따리 싸서 도망가야 될 사람들 많을 거야. 야 이거 졸지에 허경영이가 붙었구나.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. 큰일 났다. 맞죠? 대한민국 정치를 좀 그렇게 한번 바꿔봐요. 맞아 맞아요. 맨날 그 밭에 그 나물 여야만 뽑으니까 저놈들이 정신을 안 차리잖아. 맞아 맞아. 한 번 정도는 허경영을 한번 뽑아놔봐. 그러면 여야가 목에 힘주다가 이제 아 이거 시대가 바뀌었구나. 국민들이 깨어났구나. 야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국민을 속였는데 안 먹히네. 그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? 허경영! 청와대! 허경영! 청와대! 허경영! 대통령! 허경영! 대통령! 콜미 한번 들어요. 제가 대통령이 되면 도둑놈들 확실하고 철저히 잡겠습니다. 저 허경영만이 이 나라를 반드시 세워서 우선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. 저 허경영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겐 전혀 부담 없는 돈으로 두 달 안에 18세 이상에게 1억 원씩 지급하겠습니다. 그 돈으로 빚도 갚고 가정을 살리십시오. 또한 4달 평생 동안 1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.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힘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 국가혁명당.